산타클루즈 상징 중 하나인 토보로치 나무. 배가 불룩한 듯한 모양이 인상적이다. 이 광장은 토보로치 나무의 잎과 꽃을 좋아하는 동물로 유명한 곳이다. 여행 책자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Aquí hay estos animalitos que se llaman perezoso. Muy lento, despacito caminaban. Muy despacio caminaban los árboles. Se llama animal perezoso. Es un animal muy bonito. Es en la calle, en esta plaza 24 de septiembre, existe muy fabulosos animalitos. ¿Ok? Obrigado. 그런데 페레소소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는다. Se bajaban de noche cuando no había nadie y se iban. Y a veces no faltaba borracho y raro pisaba. Por eso lo sacaron de aquí y lo llevaron allá y allá están encerrados. 가장 큰 이유는 교통사고였다.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교통량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동물원을 약 10여 분을 뒤지고서야 나무 늘보를 찾을 수 있었다. 10마리의 나무 늘보는 동물원에서도 이 나무 저 나무 옮겨다니며 지내고 있었다. 좋아하는 잎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나무늘보. 날씨가 추우면 잘 움직이지도 않고 나무에서 내려오지도 않는다.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하니 안내를 하던 경비원이 걱정 말라고 한다. 나무늘보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나무늘보가 동물원 담을 넘으면 사람들은 다시 데려오곤 한다는데. 산타크루즈의 나무늘보는 정말 팔자가 늘어졌다. 이 동물원엔 낯선 동물들이 많다. 아마존 강에 사는 대형 설치류 캐피바라. 이름이 맥이라는데 참 이상하게도 생겼다. 공격을 받으면 몸을 둥글게 말아서 피한다는 끼르킨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해적선 선장실에 어울릴 것 같은 큰 부리 새도 있다.